애들 목소리 많이 들리네요. 오, 아저씨, 아, 걸려 들으면 어떡해요? 예, 네. 여기에서 깜빡이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이 깜빡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사고는 안 났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 차가 무슨 차인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 르노마스터 15인승 어린이 통합버스요. 저거랑 비슷해요. 그, 솔라티. 솔라티하고 비슷하게 생긴 큰 차입니다. 길이가 한 6.4m 정도 되고요. 이게 소형 버스예요. 예. 그리고 상대차 깜빡이 기능이 보였나요? 그랬더니 그때는 못 봤대요. 왜냐면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 그 차 갑자기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느낌이 그 차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제동했대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깨 안전벨트 4점씩을 하는군요. 애들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4점씩. 아, 이건가요?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매는 거겠네요. 여기도 매고. 예, 4점씩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안전하대요. 다치진 않았대요. 근데 애들이 좀 이렇게 됐겠죠. 자, 여기서요. 이 사건. 상대차. 깻잎 한 장 차이로 사고로 나지 않았는데요.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애들이 깜짝 놀라서 꼬마둥이들이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랬더래요. 만일 사고 냈다면 과실비율은 100대 0이죠. 저렇게 갑자기 튀어들면 어떡하겠어요. 예, 사고는 안 났어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저 1차로 우회전 금지 없어요. 네, 1차로에서 우회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 금지 표시를 그렇게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걸 안 하죠. 그러면 저 사람 저기서 우회전한 거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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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차. 원래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교통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우. 근데 2차가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한 겁니다. 요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교통섬이 있죠? 요거 교통섬. 예, 이 교통섬. 우회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1번. 교통섬 오른쪽 공간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2. 2차로에서 교통섬 바깥쪽으로 기역자로 우회전해도 또 된다. 요것도 배워보겠습니다. 1차로 들어온 거 좀 혼내야 돼요, 저거요. 저거는 그래서 사고 날 뻔했어요. 저거는 안전운전 불량으로 크게 혼내야 돼요. 예. 자, 우선 저 당연히 혼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불량으로 그리고 진로 변경, 다른 차한테 방해되잖아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면 3만 원 플러스 10점. 안전운전 불량은 4만 원 플러스 10점이에요. 그럼 또 높은 걸로 좀 혼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나 홀로 우회전했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가고요. 이렇게 우회전해 안 하고 이렇게 우회전했다면 그거는 아무한테도 방해 주지 않았어요. 그거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기역자로 가는 거. 기역자로 가는 거 괜찮다. 2번. 안 된다. 기역자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요거 1번.
이거 가도 된다? 2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100표. 1번 방식으로 해야 된다가 74%. 2번 방식으로 해야 된다가 26%. 2번 방식으로 하면 이거 처벌돼요. 이거 처벌. 그 자체가. 그렇게 가면 그 자체가 아무한테도 딱 걸리면 처벌돼요. 처벌돼요. 경찰에서 이렇게 단속을 했어. 조금 있다가, 왜 우회전을 그렇게 했어요? 왜 우회전을 이렇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했어요?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회전은 우측에 붙어서 천천히 돌면 되잖아요. 나 우측으로 붙어서요. 천천히 했어요. 나, 여기 무슨 글씨가 좀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요걸 모자이크는 전체가 흐려서 제가 모자이크 안 했는데요. 뭐 잘 안 보여요. 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우측에 붙어서 돌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나 범칙금 못 낸다. 즉결 갔어요. 즉결 가면 즉결 기각되죠?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을 보냅니다. 검찰에서 기소합니다. 20만 원 이하 벌금형 기소했어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 사건. 자, 지금 저거 범칙금 문제되면 범칙금 4만 원이에요. 4만 원. 큰 차는 5만 원이에요. 즉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죠. 예. 이거. 이게 자, 어디까지 갔을까요? 1. 1심에서 1심까지. 2. 항소심까지. 3. 대법원까지. 어디까지 갔을까요? 요렇게 해야 돼요. 이게 틀려요. 예. 이 틀린다는 그런 판결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나왔을까요? 투표 시작. 질문의 답이 보입니다. 근데 저 4만 원, 5만 원짜리 저 소액 사건 대법원까지 가나요? 소액 사건 항소심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번이 많아요. 소액 사건이잖아요. 소액 사건 3천만 원 미만은 3천만 원 이하는요. 3천만 원까지가 소액 사건. 그 대법원 안 가요. 근데 4만 원, 5만 원 갖고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게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아니 4만 5만 원 저거 갖고서 대법원 간다고요? 아이고 참나. 소액 사건은 대법원 없습니다. 만 건에 하나는 대법원 가요. 만 건에 하나.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게만 건에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혼란을 드렸습니다. 소액 사건은 대법원 가려면은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은 그럴 땐 대법원 갈 수 있어요. 근데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 어긋나는 판결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없는 거예요. 소액 사건은 대법원,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사가 틀리게 하면은 왜 이렇게 했어? 대법원 이런데. 그럴 때만 대법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봤자 다 깨져요. 판사가 실수로 잘못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지만. 자, 1심까지다가 8%. 2심까지, 항소심까지다가 44%. 예, 제가 좀 헷갈리겠더니 답을 바꾸셨네요. 대법원, 아까 70몇 프로였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48%. 이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판결 보여드릴게요. 대법원 2011도 9821 판결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우회전차로 설치되어 있다. 즉 이렇게 교통섬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왜 이렇게 안 돼? 어? 왜 안 먹어?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가장자리인 고기 그 공간으로 가야 된다. 직진차로 갔다가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우회전 꺾는 거, 즉 이렇게 꺾는 거는 안 된다. 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가도 된다라고 했어요. 항소심은
괜찮다라고 했어요. 항소심. 그 대법원에서 아니다, 아니다. 항소심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게 맞고 이건 아니다. 조기에 신호등 있나요, 없나요? 오른쪽 교통섬 옆에. 근데 이 좁은데 신호등이 일반적으로 없어요. 예, 신호등 없어요. 저 신호등 있는 거 찾아보기가 천연기념물 찾기만큼 힘들어요. 없습니다. 예. 우리 동네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대 앞에, 예, 뭐, 한10% 정도는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없다가 90%. 있다가 10%. 저거 있는 동네에 사신 분들 계신 모양이네요. 저희 동네가 상당히 길이 넓습니다. 왕복 10차로, 8차로가 교차되는 데인데요. 거기 없어요. 또, 교대역 사거리. 거기는 이게요. 요 오른쪽이고요. 이게 무지정 넓어요. 한 12m 돼요. 거기도 신호등 없어요. 여기 지날 때, 차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달려요. 여기가 직진 신호잖아요. 직진 신호가 달리면서 여기도 그냥 달려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정지선 있잖아요. 여기 정지선. 우회전할 때, 요 교통섬 옆에, 여기 사람들 건널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와갖고 뛰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 늦으면. 제발 운전자분들 조심하시고요. 보행자분들은 저는 여기서 딱 차고 오잖아요. 차가 속도를 안 들이잖아요. 딴데 쳐다봐요. 빨리 가라고. 차가 속도를 줄이면은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건너갑니다. 보행자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그냥 건너다 사고 났을 때 기본적으로 10%예요. 과실을 떠나서 사고 안 당해야 되겠죠. 이 영상은 또 좋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보면 요거 여기 횡단보도가 있죠? 요 횡단보도 요 가운데 요거 뭐가 그려져 있나요? 자전거. 여기도 자전거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요렇게 건너고 요렇게 건너라. 요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이럴 땐 여기로 타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신호를 보고 요 신호 보고 보행자 신호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냥 이런 데로 막 가죠. 예. 요게 있을 때왜 여기를 안 갔느냐? 그거 시비하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요 길로 안 가고 요리 가다 보행자를 때리잖아요? 그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려면 끌고 가세요. 타고 가려면 조심하세요. 요 영상에는 많은 게 담겨 있어서 정말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들 개 태우고 다니시는 운전자분들은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요. 예, 어린이들하고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